무역한 거 아니야? 오리발이. 아, 진짜 미치겠다. 자, 서빈님께서 접영 500m를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150m를 완영해서 갈수 있고, 나머지 350m를 어떻게 하면 더갈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꼭 수영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막 킥으로 500m의 운동량을 짜서 연습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짜리 10개, 100짜리 뭐 5개. 아니면은 25짜리 20개. 이런 식으로 뭐 운동량은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드릴을 활용하는 거예요. 드릴. 드릴로 500m 운동량을 짜서 연습한다. 상당히 도움 많이 되는 드릴이 한손 드릴이잖아요. 그쵸? 한손 드릴을 베이스로 연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오른손 5개, 왼손 5개, 양손 하나. 이렇게 해서 먼저 이 위쪽 운동량을 통해 뭐 50짜리 10개면 10개, 100짜리 5개면 5개, 아니면 오늘 필이 좋아서 한 번에 이어서 500m를 하는 날도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래서 500짜리 하나를 오른손 하나, 왼손 하나, 양손 하나 이렇게 해서 500m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은 점점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오른손 4개, 왼손 4개, 양손 1개. 뭐 아니면 여기에 따라서 뭐두 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괜찮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이제 뭐 점점 내려와서 이게 결국은 오른손 하나, 왼손 하나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500m를 하는 동안에 그냥 막 억지로 해서 어깨 다치고 억지로 해서 그냥 막 실렐레펠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습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150m는 갈수 있고 350m는 못 가요. 그러면 150m까지는 그냥 내가 하는 접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350m를 지금 이런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킥에는 백돌핀도 좋아요. 뭐 아니면 사이드 돌핀도 좋고,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되는 걸로 나머지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제 150m까지 접영을 하고 나머지 350m는 뭐 킥이나 드릴이나, 드릴 같은 경우는 뭐 타이밍 킥도 있고, 뭐 지금 제가 말하는 한 손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백업으로 해서 채워주시면 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이제 150m보다는 조금 더갈수 있을 거예요. 한 175m 정도까지는 접영으로 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난 도움 주는 걸로 또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맨날 해. 근데 이제 어느 날은 175m 좀 괜찮아. 한 두세 피치 더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200m까지는 또 접영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300m에 대해서는 또저 운동량으로 또 백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렇게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면 결국 나중에 500m를 할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 500m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접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좋은 영법의 형태로,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타이밍으로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한번 기분이 좋거나 내 컨디션을 확인해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나 오늘 한번 내가 내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거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오리발을 신고 한번 500m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할 수도 있죠. 선생님, 그런데 저는 지금도 500m는 오리발 신고는 가능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래요? 너무 좋은 얘기네요. 그러면은 더블로 하세요. 1000m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500m는 접영을 할수 있으니까, 오리발 신고 충분히. 어차피 접영을 대쉬로 때리는 게 아니라 길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m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500m, 1000m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제 원하는 그 질문해주신 분의 그 목표는 접영 500m를 완영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빠르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500m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그 오리발 신고는 두 배의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오리발 신고 차면은, 오리발 신고, 오리 아, 무력한 거 아니야? 오리발 오리발 아니야. 근데 너무 민망해서. 아니 아 진짜 미치겠다. 아니, 오리발 신고 이걸 한 건데. 아무튼 오리발 신고 접영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뭔 소리야, 나 이게 나왔냐. 어쨌든 그 오리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리발 신고 수영하다 보면 키를 또 강하게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키를 이렇게 차면 이렇게 몸이 잘 넘어가는구나. 이걸 또 내가 알수 있으니까 오리발 신고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두배 정도로 연습해 주시면 도움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끝! 네. 미안해요. 미안해요.